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서구 비산동인데요. 지금 앞쪽에 펜스 쳐진 곳 저기가 서대구 힐스테이트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길 건너편 여기가 바로 만평시장인데요. 제가 만평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아파트 이야기가 거의 나왔습니다. 아파트 이야기 나와서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두 건물 다 나와 있었는데 아파트 지어진다고 하니 이제 매매를 중단하고 매매를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주인분이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자금 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 뒤쪽에 요거 한 채는 정리를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앞쪽에 요거는 직접 가지고 가시고요. 요거는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매매 가격 내놓은 상태랑 시행사랑 계약했는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한 6억 정도는 더 써서 시행사랑 계약을 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얼추 차액은 어떻게 계산될지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사실 아파트가 지어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그 내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명확하게 투자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을 일단 제가 먼저 이 건물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런 내용을 덧붙여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건물 나중에 물론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여기가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럴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 그럴 분들 아니면은 뭐 진행이 좋아서 진행이 빨라서 바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에게 오늘 건물 맞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건물은 1층에 아무래도 시장 일목이기 때문에 상가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건물 주차장은 여기 6대 그리고 건물 입구 쪽이 한 대에서 총 7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머지는 지금 새가 다 들어가 있어요. 3룸이 막 이사를 나가서 3룸 하나 보여드릴 방이 있는데 3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들어오면 우선 여기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에 3룸 한 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3룸 보시면 나머지 원룸 세대들은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다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3룸을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2층은 원룸 3개와 여기 3룸 한 가구가 있습니다. 이사를 막 거의 짐을 다 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나가면서 도배를 새로 한다고 하십니다. 들어서면 바로 거실 구조이고요. 그리고 주문을 지금 내놨습니다. 아마 이사할 때 필요해서 주문을 내두신 것 같고 그리고 주방도 이렇게 3구 쿡탑 레인지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욕실 사이즈도 좀 넓어요. 그리고 방 작은 방 있고 안쪽으로는 안방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실은 올라오고 베란다도 꽤나 넓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LG 제품으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인테리어를 다 해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은 데코 타일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도 다 비슷하게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임차 세입자분들이 딱 좋아할 만하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 3룸 한번 보여드렸고요. 3층은 2층하고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으로만 다섯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단실 한쪽에 있고 안쪽으로 전부 다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2층에는 주인 세대와 그리고 원룸 한 가구, 총 두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원룸 예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인테리어라든지 방 구조 그리고 방 배치가 거주하기는 딱 괜찮게 생활하기 딱 좋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위 옥상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건물 위에 계단 탑 위에는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이제 주택입니다. 2층 주택, 3층 주택 그리고 조합 쪽에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가 힐스테이트, 서대구의 힐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처럼 요 동네도 개발 계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옆쪽으로 해서 북부 정류장 방향으로 저기도 단지, 대규모 단지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기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 비산동에서는 완평시장 요쪽이 그나마 좀 진행은 좀 재개발 진행되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9개, 3룸 하나 주인 세대, 총 12가구에 대지 229제곱미터, 건물 467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69.2평, 건물 141평입니다. 18년 3월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3억 5천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5억, 임대보증금 3억 4,100만원, 현재 인수가 5억 900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17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209만원 수익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에 만약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인수 가격 6억 7천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3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요거는 재개발 시행사랑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거기는 쓴 상태가 20억 초반대 계약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서를 써도 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태의 건물이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건물 요 뒤쪽 편에 북쪽으로 보시면 바로 만평 로터리도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만평역 터미널 보이십니까? 이제 만평역이 바로 보이는 위치이고요. 자, 오늘 건물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현재 두 집, 앞에 집이랑 이 집이 팔려고 내놨다가 여기가 재개발 된다고 해서 걷어드렸습니다. 계약서도 다 쓴 상태인데 현재는 지금 주인분 자금 회전상 그리고 주변에 바로 앞쪽에 또 힐스테이트가 들어오고 개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한 채는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집 이제 매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건물 뭐 수익 200만원 이자 빼고도 나오는 아주 수익도 괜찮은 내용의 건물입니다. 가격 부분이야 좀 조절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하실 수 있는 조건도 조금 더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앞쪽에 저기도 아파트 들어옵니다. 지금 철거 다 했어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